사회 덕분 두 내외 덕분에 내가 늙음하게 이게 무슨 호강이 돼? 그 연예인을 아... 보지를 않나? 아, 그러니까 건강하니까 이런 기회도 있는 거고 혹시 알아요? 90대면 또 더 재밌는 일 있을지. 아이 그 모른다니까요. 그러니까 운동 열심히 하고 기실하니까. 자기 장모님 같은 분부는 뭘 해야 되냐 그러면 친구도 바꾸셔야 돼요. 같이 놀러 다닐 수 있는 친구를 찾아야지. 뭐 해서 못하고 이런 사람들하고 있어봐야 나도 같이 못하는 거야. 그러지 말고 새 친구를 만들어서 같이 놀러 다닐 수 있는 사람, 여기를 저기를 갈 수 있는 사람. 우리 엄마도 다니는 거 좀 좋아하시니까 사돈이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남보다는 낫잖아요. 놀러 갑시다 그래갖고 손잡고 놀러 갔다 오면 되지. 그 사돈은 좀 어려워 내가. 그러니까 어려워도 남보다는 낫다는 거예요. 티격태격 하더라도 눈치는 좀 보이더라도 가서 아들 욕, 딸 욕, 사위 욕, 뭐 며느리 욕 하면서 하다가 또 눈치 살살 보면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그러면 되지. 그 맨날 집에 앉아갖고 뭐 뭔 재미가 있어요. 올드보이가 뭐야? 보이더라 이거. 이게 계속 근간데 확확확 가는 거. 어? 어. 장모님이랑 여행 가고 있어. 어, 형도나. 너는 장모님하고 여행 안 가냐? 장모님하고 여행 가고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? 얼마나 즐거울까?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소중할까? 강화도 얼마나 좋을까?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행복할까 싶다. 야 너도 나 지금 되게 행복하고 너무 좋으니까 다음에 같이 오자. 얼마나 행복할까? 얼마나 장모님 한번 인사 한번 드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정현동 씨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아, 이게 또 사진을 봐서 어머님 행복하시죠? 예, 예. 약간 톤이 좀 어두우시네요. 아, 그렇죠. 어머님 솔직히 저랑 통화하는 게 좀 편하시죠? 네. 아, 어머님 목소리 밝고. 우리 사이가 질투 하나 봐요. 야, 제 너랑 통화할 때 어머니 톤이 제일 좋았다. 알았어, 내가 통화해볼게. 어? 나는 옛날에 이분 팬이어서 우리 배서방도 팬이고. 콩도 얼마 심어 또 올 콩 심으면 이거 다 되고. 남편은 옷이가 뭐 얼마나 많은데. 시장 가발로 세 가발이나 뭐 남성만 들었다 옷이 뭐 순구나 뭐 한데 옷이 그렇게 올라 누가 말 주둥이가 또 다듬게는 뭐였어요. 그 어머니는 나는 같이 그래 많이 아프지 마. 이거 왜 안 나오라고 해름 한 마리 왜 안 나오라고 날라도 우리 장모님이 이제 좀 허리도 안 좋고 해서 걱정이신데 또 좋은 바람 쐬고 맛있는 거 먹고 뭐 사위하고는 별도로 하고 싶은 거 없어요. 아,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장모하고 사위하고 둘이서 손잡고 여행 다니는 경우는 없을 거라고 봐요. 자연스럽지 않고. 우리 시간이 다 됐는데 안녕하세요. 말고 이 지금 저기 있어요? 아이고 무슨 치게 많아요. 이거 와 이게 뭐예요? 해. 예. 어 무슨 지금 1박 2일인데? 아니 그 예. 서울에서 이렇게 했는데 안 이렇게 그다음 막아 들었네요. 아, 지금